네, 이 찬양은 조지 프레드릭 루트 목사님께서 시편 32편 8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.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만드신 찬송가인데요. 여러분, 여러분들은 좀 인생 사시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계시나요? 아멘?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?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나요? 좋습니다. 그럼 이 찬양으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?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 둘 셋 넷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.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. 더 크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.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.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.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. 아멘. 후!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.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.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.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.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.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.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. 지금 이 시간 여기 크로플 하는 데 모여서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?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.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.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.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.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. 여러분의 목소리로 죄악벗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.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.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. 아멘.